내일장 미리 보기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맞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번 주에는 계속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고 뭐 CPI 때문에 이거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 전년 대비 5%. 에 대한 기준이 좀 있는 네. 상황인데, 네,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이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. 네.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게 불안한 상태잖아요. 투자자분들도 이 전기차 관련 주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이제 전통적인 뭐 반도체 종목들도 그쵸.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또 이제 전기차와 이런 그 빅테크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CPI 지수의 영향을 그 전보다 많이 받는 부분이 전후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전에 어떤 CPI 지수보다도 좀 이번 지금 상황이 뭐 차익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상태에서 그 전보다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오늘 시장도 그렇고 내일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. 근데 지금 뭐 우려한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그 CPI 지수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상승 랠리도 그동안에 움츠렸던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결과를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내 차실현에 대한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종목들을 항상 뭐 경기 방어주 네. 또 이제 그 성장주라기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같은 그런 좀 성장주에서 소외됐었던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참 그래서 좀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. 그런 부분 좀 유념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오늘도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었고 내일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. 과연 어느 정도의 미국의 CPI가 나올지 이것에 따라서 또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. 내일 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또 살펴볼 만한 업종 섹터 어떤 거 좀 볼까요?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요. 게 네. 뭐 최근에 지금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제 건설기계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건설기계, 네. 건설기계 업종도 많이 올랐어요. 네네. 몇 달 동안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다른 어떤 섹터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이 차익실현 나오는 거랑 좀 그건 결은 다르죠. 네. 왜냐하면은 이 건설기계 업종은 이제 실적도 1분기 때 건설기계 3사 실적도 좀 괜찮았고 향후에 이 추정치나 그리고 환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 대비해서도 2분기 또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실적주로 좀 접근을 하고 또 실적주인데도 주가가 많이 안 가는 업종들이 섹터가 많거든요. 네네. 순환매가 잘 안 돌면서. 근데 이 건설기계 업종들은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잘 반영이 됐던 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 건설기계라기보다도 또 건설 장비겠죠. 네네. 이 장비 기업들한테 한번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업종이 아직까지는 이 뭐 중국 쪽에서 비중이 크겠지만 하지만 그 비중도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죠.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. 이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이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북미 쪽 또 유럽 쪽을 중심으로의 수출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
불안감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았었거든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IRA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광산 쪽에서의 채굴 부분은 뭐 정책상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기계의 업체들의 어떤 수주 부분은 이 북미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건설 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많이 이제 시장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통합을 하고 네네.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. 위치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설 기계 업체도 관심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과 내일 살펴볼 만한 또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말씀을 해주시고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랑 건설기계 관련 종목도 몇 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. 이 건설기계 몇 개 없어요. 네. 몇 개 없어요. 다 아시다시피 HD 현대 인프라코도 그렇고 HD 현대 건설기계 뭐 그 HD 현대 인프라코랑 HD 건설, 현대 건설 기계와 볼보, 이게 거의 뭐 이제 상강체제를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우리나라 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,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기계 업체들은 뭐 알아서 좀 좁혀지는 과정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내일 좀 말씀드릴 종목, 이제 TNL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TNL. 텐데, TNL이 의료기기, 뭐 또 제약 좀 분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네네. 왜냐면 수변제를 이제 만드는 뭐 쉽게 말하면 반창고 비슷한 개념의 그런 그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디 있다 이제 그 뭐 섹터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좀 섹터가 나눠지지 않은 것 자체의 어떤 희소성도 저는 TNL의 장점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네네네. 지금 현재 뭐 여드름 패치나 그리고 지금 신제품에 대한 그 히어로 코스메스틱 같은 여러 가지의 그 판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참 잘 맞아떨어지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네네. 가고 있고 지금 이 TNL 같은 경우도 여드름 패치에 대한 캐파를 2021년에 500억에서 올해는 지금 1000억까지 좀 두 배 가까이 좀 늘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역시 뭐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고객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상태니까 이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뭐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. 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TNL 뭐 주가도 거의 뭐 다른 어떤 성장주 대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시장대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을 때 저는 내일 시초가도 괜찮고 오늘 뭐 종가에 뭐 시간에서 매수한다는 것보다도 오늘 종가 가격인 49,400원 충분히 좀 매력 있는 좀 가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TNL 가격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실까요? 오늘 49,400원에 좀 마감을 했는데 네. 지금 이제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,000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53,000원이라는 부분은 이 글로벌 어떤 PR로 뵀을 때 15배를 주면서 53,000원을 잡았는데 지금 주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근처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실적에 대한 뭐 증가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53,000원에서 4,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TNL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TNL을 내일 시초가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앞서서도 뭐 건설기계나 제약바이오 조금 우리가 관심에서 멀어져서 소외되어 있던 업종을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소웅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